방금 후원도 축하드립니다. 배노님 축하 메시지를 못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노님 다운 자신감 넘치는 감사합니다. 모습 기대할게요. 아, 진짜 10,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리액션 할 거예요. 무슨 리액션? 만원 오늘 후원 약속했던 리액션. 아줌마 난리 나긴 할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참을게요. 왜냐면 이 형이 진짜 쫓겨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아, 근데 쫓겨나는 건 거의 기정은 사실은 맞아. 아무튼 네 뭐 그 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많은 오늘,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이 배경으로 방송하는 거는 이제 조만간 끝날 거예요. 공공 최강 폼을 달리는 불마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인 신사님의 고인물 대전 우승을 축하합니다. 핑크 근데... 치즈로 두 번 스트 넘어가셨어요. 아, 고인물 시청님 참여 네. 감사합니다. 그 맞는 말씀이신데 왜 정인 신사님의 우승을 축하하는 걸 왜 제 방에서 신사님 대회 우승 축하드려요. 방송을 안 키셔서 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8님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줄게요. 네. 공공까지가 SNK에서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공공까지 그래서 좀 게임이 좀 게임성은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연무님 4강 축하드려요. 여기 아니면 죽을 때까지 축하할 기회가 없네요. 연문한테도 전하겠습니다. 아 연문한테도 전하겠습니다. 대신 전하는 방송 훈훈하네요. 형 오랜만에 이런 신사님 1등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2등하신 분도 축하하고요. 아. 연무님도 축하하고요. 형님들 네, 아, 눈치맨 형님 1,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시면 네, 2등하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축하하게 축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2등하신 분 상관없고 네. 그 대건님은 3등했어요. 대건님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님 오늘 최고였어요. 연무님 정말 멋진 플레이였어요. 배노누야 네 배노는 아. 어그로만 끌더니 우승도 못하고 네, 아유 그렇죠. 세살맨님의 16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명품 대박이다, 매출 오늘, 기대할게요. 오늘 진짜 네. 모든 사람의 축하를 다 일로 자 경기합니다. 한 대 맞고 시작했어 불마한테. 서서 약손을 하는 거고 이때 랄프는 서서 약손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큐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어나더 이오리 빨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70 쉽게 때리고 역철하고 황물기 구상 칠렙 발차기를 높게 맞추면 강동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한번 아랜타 백플릭 한번 잡으면 보스트는 한방에 끝나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공공은 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갑을? 이러면 이제 점프 이러면 스타일컵 부르면 끝나는데 안 불렀죠? 아끼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건데 지금 4대강 사업이거든요? 경제 살리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한 대 잘못 맞으면. 선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구라민 대회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축하드려요. 아 시청님 1,000원 감사합니다. 자고 팔씨하고 멸시하는 재미였는데 와 끝나고 이러면 와 너무 불편하다. 와 좋아 이겼어. 그럼 소리 키워주고요. 와 방금 대박이었어요. 방금 와. 암호 모드를 이용해서 하단 약발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카운터 하면 저렇게 돼요. 명품이네요. 키우가 그리고 구라님의 에도 대텐 참이 축하드립니다. 아 킹급돌린 1,000원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번 판에 암호 모드 까고 빨리 깨거나 아니면 일단 까죠. 그럼 점프 시대 하는데 설풍에 잡힙니다. 아 근데 일부러 이러면 불마형이 완전 기도 잃고 마음도 잃고 몸도 잃고 다 잃은 거거든요. 완전 존망한 건데 킹이 걸고요. 그렇죠. 약톤에도 일부러 간 거예요. 왜냐면 스트를 불러도 같이 맞기 때문에 다운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공공은 뒤로 굴르면 많이 굴러져요. 다른 시리즈랑 다르게 뒤로 굴르면 굉장히 많이 굴러져요. 사실 이 시리즈는 세스스트가 최강은 맞아요. 세스트 장체랑 그리고 뭐 쿨라도 있고 그런 게 최강이긴 한데 이 두 분은 세스스트급 메인이 아니에요. 099부터는 랄프가 강손 강발보다 강손 안자강손 시리즈보다는 강발이 더 빨라요 발동이. 어퍼 잡기 않았으면 끝난 건데 어? 끝났죠 이러면요. 와우 와 조스트 아 주인 아줌마님 네, 내일 얘기할 운명입니다. 네, 내일 얘기할 운명이고 주인 아줌마님 오늘만 참아주세요 주인 네, 아줌마님. 잘못 골랐어. 선전이었으면 역전승이 가능했을 맞습니다.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연무님의 서륙전 승리를 네, 미리 축하해 주세요. 아 연무님 연무 팬클럽님 신선증이, 아 참아 감사합니다. 신선증이었으면 연무님 이겼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3대스트가 조 어나더 요리 세스인데 세스가 가장 좋기는 해요. 전용 콤보. 공공만 많이 했던 사람은 전용으로 바닥으로 넣어야 돼요 저걸요. 그렇죠. 아 잘했죠. 저게 끝으로 찍고 끝으로 불러야지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예측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알아 화해한 거 알아. 형 오빠 얘기 좀 해줘. 진짜로 화해했다고. 나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노란색이 되면 버티면서 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파워가 1.5배 세지고 약 공격이 강 공격만큼 경직이 생기기 때문에 콤보가 연결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모드는 안 하고 암호 모드일까요? 보통 트리아는 한 번만 불러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약간 공공 룰인데 스틸 두 번 물면 죽지만 한 번 부르는 게 룰이에요. 공공은 약간은 좀 룰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룰이 없으면 좀 게임이 좀 쓰레기처럼 바뀔 수 있거든요. 좀 아인트리거가 국보다 훨씬 좋아요. 오늘 중국에서 고인물 대회 봤다에 물결표 2등 축하한다 해 물결표 그래 봤다 나한텐 안 된다 해. 아 소웅님 1500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공의 실적이 최강 캐는 세스라고. 캐릭터 제일 좋고 스트라이커도 캐릭터 굉장히 좋은데 스트라이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냐면 쿨라가 여러분들 방어력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제 장관이 방어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쿨라는 중간 보스기 때문에 방어력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은 그만큼 여러분들 공공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 게임도 결국에는 장세스랑 그거 하면 결국 세기 게임이거든요. 나중에는 더 심해요. 이 게임은요 가불이 있거든요. 대회하면 막 30빛 40빛 나왔고 대회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기억나죠? 단체전 팀 배틀을 한 달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공공 그만큼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만약에 대회하면 막 120명 130명 나오고 단체전을 한 달 넘게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점프 CD? 어 잘했다. 이건 진짜 전설형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야지 암호 모드를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일부러 스타 안 부르고요. 와 잘했다. 이제 4대간 경제를 살렸네요. 비슷하게 나와요. 걸렸죠? 이러면 아무 안 끝나야 되는데 아 끝났다. 와 이렇게 죽는다 그랬죠. 왜냐면 이게 최대 데미지 콤보예요. 조스트가 약간은 이기기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쇼맨십 하다가 망했죠. 아 들어가고요. 일단 끝나겠네요. 이러면 존망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안 맞죠? 저게 땜빵 스트라고 불려요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방금 지르기 다음에 스트를 부르는 게 땜빵 스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킹오파 배틀인들은 이제 땜빵하고 리필한다고 하는데 땜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하고 아인쉐? 안 하고요. 아, 아이 바보! 저기서 한 번 더 떠야 되는데 바보! 그렇죠. 근데 이 형 바보냐? 아인쉐 했으면 끝난 건데 바보냐? 예. 네. 제가 역캠이 안 내려서 춤을 못 보여요. 아 이민트님 그러면 아유 전설형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아 자 공익 나온 배동 경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엄청 나가달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서 네. 지금 자제하는 게 이겁니다. 네. 후보랑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아 이 NAC의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NAC 팀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렇죠 이 콤보 그렇죠. 여기서 스트 부를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방금 공중잡기 다음에 스트 부르면 되는데 일부러 안 부른 거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내가 예전에 공공 막 어? 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 니네가 얕보면은 당하지 당연히. 어제 나를 얕봐. 그렇죠. 나 배논이야! 아 형 배논이라고 하면 나 겔주라 그래요. 아, 나 겔주야! 나 겔주인데 겔주를 얕보면 당연히 당하지 마. 그렇죠? 설풍! 이러면 뺑뺑이 되거든요? 안자강선 설풍하고 다시 안자강선하면 뺑뺑이에요. 뺑뺑이 콤보. 그렇죠 이러면 끝나거든요? 안 그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콤보가 이거예요. 스트 부르고요. 그렇죠 이 콤보? 우리 배논도 한다. 겔주도 이런 콤보 쓸 수 있다. 우리 겔주도 이런 콤보 쓸 수 있다. 겔주 콤보. 겔주 콤보. 겔콤. 겔콤 나왔어요. 겔콤. 점프 CD. 안 돼요. 형 그냥 포기해요. 형. 형 포기해요. 아유 이걸 안 된다. 네, 안 돼요. 형. 그냥 형 형. 왜냐면 공공은 잡은 쪽이 유리해요. 네. 형 수명만 노출돼요. 예. 네. 그리고 아줌마만 올라올 것 같아서. 예. 네. 아웨이가 굉장히 느리죠. 와씨. 오. 오. 와. 아이 뽀록으로 이겼다. 와 좋았다 방금은. 와 점프 방금 정말 좋았어요. 깔고 저렇게 넘어가죠. 와 방금 진짜 좋았어, 잘했다 방금. 오 야 잘했다. 잘했다. 방금 저게 커잡이에요 로보트. 공공은 저렇게 커잡이 있습니다. 아 일부러 넘어지는 스트 블루고 암호. 아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콤보인데 콤보 안 때렸어요. 야 끝났죠 당했다. 이러면 끝났어요. 오 연준이 형 끝났다. 이게 두 번이나 실수를 하니까 패배로 이어지네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새서 피 말리는 공공 예선하고
오늘도 또 피말리는 고인물 대회하고 그리고 또 방금 또 대전을 연습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대전을 한국 대표 두 명과 대전했더니 이따가 8시에 봬요. 이만 방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